왕개덕업. 와, 이거 진짜 입질의 추억배 갑각류 계정 영예의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만약에 한 번 더 먹겠다, 아니 열 번을 더 먹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드렸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세상은 넓고 맛있는 갑각류는 정말로 많다.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월드컵 32강 토너먼트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걸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횟감은 입질의 추억배 생선의 월드컵, 이게 52만 같고요. 어류 전문가가 꼽은 죽기 전에 맛봐야 할 최고급 희귀 생선의 베스트 32강 월드컵, 이게 한 81만에 나갔네요. 최악의 생선의 베스트, 엄밀히 말하면 이건 워스트인데요, 이게 한 83만에 갔네요. 그리고 이제 거의 4년 만에 갑각류 월드컵은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갑각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새우 아니면 게 종류 아니면 랍스터 종류인데, 과연 오늘 뭐가 우승하게 될지, 이미 미식가 분들 또는 갑각류 마니아 분들은 머릿속에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좀 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장치를 좀 마련해 두었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게 주인장이 내 맘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이왕이면은 모두가 최대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설정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직관적으로 맛있는 갑각류여야 한다. 회로 먹었을 때나 살짝 쪄 먹었을 때 빡 와닿는 그런 순수한 재료의 맛이 뛰어나야 한다. 자, 이 순위로 두는 것은 요리의 활용도가 이제 다양한 그런 갑각류를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적 인지도와 희소성, 가격 접근성, 반대로 조금 어렵고 곤란한 쪽으로 가중치를 두겠습니다. 흔하고 쉽게 찾을 수 있고 저렴한 것이면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게 이 매력도가 좀 떨어져요.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귀해, 비싸기도 해. 그러면은 이거 막 찾아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흔하고 좀 접근성이 떨어질 만한 것들은 3순위로, 하지만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맛있어야겠죠. 그렇게 중점을 두고 오늘 토너먼트 32강 한번 해보겠습니다. 32개의 갑각류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8강에서 4강으로 이제 결정이 될 때 안타깝게 떨어진 그런 애들 두 개를 또 뽑아서 6강 대진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 2, 3위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랑구스틴입니다. 꼭 흰 타이거 새우. 네 번째는 왕 밤송이 게. 다섯 번째 아르헨티나 홍새우. 7개입니다. 7개. 객가제 대하 나왔습니다. 대하. 단새우. 지중해 푸른 꽃게가 나왔네요. 딱새우입니다. 딱새우. 부채새우 나왔습니다. 부채새우. 하나사키라고 되어 있네요. 되게 나왔습니다. 되게 늦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크레이피쉬. 표준명 갈색 왕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절반이 완성이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대진표가 완성이 되는데, 자, 이때부터 흥미진진해지겠네요. 자, 랑구스틴이랑 부틀, 갑각류는 닭새우입니다. 꽃게랑 부틀 선수는 털개입니다. 킹타이거 새우랑 부틀 선수는 중하입니다. 왕밤송이랑 부틀 선수는 건지네스 크랩이 나왔습니다. 홍새우랑 부틀 선수는 박하재가 나왔습니다. 칠개랑 부틀 선수 홍게가 나왔습니다. 개가재랑 부틀 선수는요, 엄마나 청색 왕게, 자연산 대화 부트 선수입니다. 조작한 거 아니에요? 오, 흰다리 새우가 나왔어. 뭐지? 단새우랑 붙을 머드크랩입니다. 지중해 푸른 꽃게. 이거랑 꽃게랑 붙었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꽃게가 나와버렸죠, 이미. 지중해 푸른 꽃게랑 붙을 선수는 달마새우. 딱새우랑 붙을 갑각류는요, 도화새우가 나왔네. 이건 딱새우한테 너무나도 대진표가 안 좋네요. 부채새우. 이것도 강력한 다크호스 중에 하나죠. 랍스터. 희한하네. 랍스터 부채새우가 좀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요리할 때. 하나사키 킹크랩이랑 붙을 선수는 보리새우가 나왔습니다. 대게랑 부틀 선수는 뭐야? 까라비네로가 나왔네. 되게 정말 맛있는데 이거 고민되겠는데요? 크레피쉬랑 부틀 선수는 왕겜. 자, 나머지 하나 갈색 왕게 브라운 킹크랩이죠? 꽃새우.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되긴 하네요. 게는 게끼리 붙이고 새우는 새우끼리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32강 토너먼트니까 32개 품목을 뽑아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게만 32개, 새우만 32개 뽑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겨우겨우 우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입질의 추억배 갑각류 월드컵 32강 토너먼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랑구스틴 대 닭새우. 하나 둘 셋. 랑구스틴. 꽃게 대 털개. 하나 둘 셋. 당연히 털개지. 털개 녹지는 내장. 킹타이거 새우 대 중화. 하나 둘 셋. 킹타이거 새우.
예, 요리의 활용도는 중화가 조금 더 낮긴 한데 직관적으로 킹타워 새우 한 번 더 맛보고 싶지 않나요? 중화보다. 왕 밤송이 게 대 던전 앤 스크랩. 하나 둘 셋. 왕 밤송이 게. 아르헨티나 홍새우 대 박하지. 하나 둘 셋. 아르헨티나 홍새우. 이거 조금 고민이 됐는데 박하지 하면 생각나는 게 돌기장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돌기장 정말 맛있어서 제가 고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맛과 요리 활용도를 봤을 때는 냉동이지만 아르헨티나 홍새우에 한 표를 조금 더 줬습니다. 7개 대 홍게. 하나 둘 셋. 홍게 가겠습니다. 볶아 먹고 뭐 조려 먹고 하는 반찬이잖아요. 작기도 하고 맛은 있는데 그래도 선호도는 홍게로 못 따라가죠. 객가제 대 청색 왕게. 하나 둘 셋. 청색 왕게. 블루 킹크랩이죠 당연히. 대하와 흰다리 새우. 하나 둘 셋. 당연히 자연산 대하 먹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의아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일단 흰다리 새우는 화로로 유통이 되잖아요. 회로도 먹을 수 있죠. 그게 굉장히 탱글탱글합니다. 대하보다 더 탱글탱글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회도 회지만 쪄 먹거나 구워 먹거나 뭐 찜을 해 먹거나 했을 때 크기가 큰 대하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조리해서 많이 드셔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풍미가 대하가 특히 내장도 그렇고 더 녹진하고 더 진합니다. 단새우 대 머드크랩. 하나 둘 셋. 잠깐만 이게 단새우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머드크랩 하면은 쪄먹잖아요. 근데 이제 또 싱가포르식 그 칠리크랩과 페퍼크랩 이걸 생각하자니 갈등이 심했는데 그래도 활용도 측면이나 직관적인 맛은 단새우, 특히 성게와의 조합, 소스와의 조합, 연어와의 조합 다 생각해보면 단새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중해 푸른 꽃게 대 달마새우. 하나 둘 셋. 달마새우 가겠습니다. 지중해 푸른 꽃게, 꽃게랑 비슷한 점이 많았죠. 살의 단맛도 나고 부드럽고 그런데 이 갑각이 좀 많이 두껍고 그 무엇보다도 이탈리아에서는 좀 골칫덩어리, 처치곤란한 것을 우리나라에 헐값으로 넘겨왔지만 이게 중간 유통 과정 거치고 운송비가 붙으면서 결코 싸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가격 경쟁력이나 맛으로나 달마새우가 물론 최근에 가격이 좀 비싸졌습니다만 이 가을에 등 쪽을 보면 노란 알이 있습니다. 이 난소, 생식소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고소한 맛을 내요. 단새우만큼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새우 대 도화새우. 하나 둘 셋. 딱새우. 도화새우. 갑자기 도화새우입니다. 당연히 도화새우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한 마리씩 비교를 해도 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맛도 차이 나고요.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딱새우는 결정적으로 특히 여름에 잡힌 것들 중에 일부는 약간의 흑역사 나기도 하고 일단은 까먹기가 너무 힘들어. 부채새우 대 랍스터. 하나 둘 셋. 랍스터 가겠습니다. 부채새우가 회도 맛있고 뭐 쪄먹고 다 좋은데 그 살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품목은 아니에요. 랍스터는 살도 푸짐하고 조리 활용도가 폭넓다. 맛도 있고. 예. 하나사키 대 보리새우. 하나 둘 셋. 보리새우 가겠습니다. 하나사키가 좋은 거는 맛있는데 안 좋을 때가 조금 더 많죠. 상태가 특유의 그 녹진한 내장 맛은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보리새우의 달큰함, 내장의 녹진함, 또 구워 먹거나 초밥으로 먹었을 때 보리새우를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대게 대 까라비네로 새우. 하나 둘 셋. 와, 까라비네로 가겠습니다. 대게를 정말 포기할 수가 없는데 왜 하필 까라비네로랑 붙어서 까라비네로의 요리 음식 활용도, 소스와의 조합, 생으로 먹었을 때도 그렇고 내장의 녹진함도 그렇고 까라비네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크레이피쉬 대 왕게. 하나 둘 셋. 레드 킹크랩 선택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크레이피쉬 이게 사실 민물가재를 말하는데 해외 나가서 메뉴판 봤을 때 크레이피쉬가 되어 있다면 뭐 크레이피쉬나 랍스터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겁니다. 닭새우 종류, 펄닭새우니 참닭새우 이런 게 있잖아요. 살아있는 건 굉장히 비싸요. 맛도 있고. 근데 이거는 회보다는 사실 조리용으로 뭐 중화식으로 볶아 먹든 간에 소스와 같이 볶아 먹었을 때 맛이 좀 더 있는 그런 거대한 새우 종류거든요. 맛있는 건 굉장히 맛있고 어떤 건 또 좀 흠내가 나기도 하고 이 종류별로 또 서식지 해역별로 뭐 계절별로 케바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왕게가 사실은 수율만 보장이 된다면 왕게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갈색 왕게와 꽃새우. 하나 둘 셋. 갈색 왕게 가겠습니다. 사실 브라운 킹크랩 대다수는 수율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드셨을 때 만족도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킹크랩 종류를 막론하고 제가 먹었던 최고는 뭐냐 했을 때 브라운 킹크랩이 탑3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먹었던 브라운 킹크랩이 6kg 가까이 되는 엄청 큰 건데 장도 꽉 차 있고 그 장에 레드 킹크랩
닭과 달리 굉장히 크리미하고 고소하고 사이도 엄청 달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이 브라운 킹크랩이 좀 호불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품질 편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나온 거지, 이게 품질만 제대로 된 거라면 엄청나게 맛있다라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반면에 꽃새우 같은 경우는 주로 회로 먹잖아요. 조리용으로서 음식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킬로그램당 지금은 15만 원 이상 줘야 될 만큼 굉장히 비싼데, 같은 값이면 브라운 킹크랩이 조금 더 맛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16강 조짐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랑구스틴 대 털개, 하나 둘 셋. 털개 딱 직관적으로 맛있다라고 한다면 털개가 좀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랑구스틴은 소스의 힘을 좀 많이 빌려야 됩니다. 킹 타이거 새우 대 왕 밤송이게, 하나 둘 셋. 킹 타이거 새우 가겠습니다. 왕 밤송이게 녹진한 밥맛이 나는 내장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쪄서 먹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이게 요리 활용도에서는 일단은 단순하고, 근데 킹 타이거 새우는 일단 크기가 크고 까먹기 편하고, 회로는 못 먹지만 쪄 먹거나 바베큐로 구워 먹거나 튀겨 먹거나 소스를 감해서 먹거나 다양한 조리법이 가능하죠. 아르헨티나 홍새우 대 홍게, 하나 둘 셋. 홍게. 일단은 아르헨티나 홍새우라고 해봐야 냉동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살 자체는 맛은 있는데 살아있는 홍게에 비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내장 맛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홍게가 대게랑 자주 비교가 되죠. 짜다 그러는데, 그런 좀 B급 말고 좀 A급 순도 좋은 거, 그런 거를 쪄서 먹으면 홍게도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청색 왕게 대 대하, 하나 둘 셋. 청색 왕게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블루 킹크랩이잖아요. 이게 레드 킹크랩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그 차이는 아주 종이짝 한 차 차이고, 가격도 뭐 아주 살짝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토록 선호하던 킹크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단새우 대 달마새우, 하나 둘 셋. 달마새우 가겠습니다. 달마새우가 단새우의 상위 호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좀 단새우랑 맛은 비슷한데 조금 더 통통합니다. 그 위에 한창 지금 시기에는 생식소가 노랗게 껴있는데 굉장히 고소하고 크리미한 느낌을 주거든요. 단새우는 그게 없어요. 단새우는 달마새우랑 분류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알을 어떻게 다리 쪽에다 품어요. 그 알은 뭐 씹히는 식감이 좀 있죠. 그래서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살에 사는 달마새우 조금 더 점수를 또 주고 싶습니다. 도화새우 대 랍스터, 하나 둘 셋. 도화새우 가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도화새우가 확실히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내장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 만찬에 사용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리새우 대 까라비네로새우, 하나 둘 셋. 안타깝지만 보리새우는 여기까지, 까라비네로 가겠습니다. 까라비네로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올려드렸죠. 국내에 들어오는 까라비네로가 전량 냉동일 수밖에 없고 가격도 굉장히 사악한데, 주산지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 가도 마리당 한 15,000원씩 합니다. 살맛이 굉장히 달고 진합니다. 감칠맛도 엄청나게 진해요. 까라비네로 하면 내장은 빼놓을 수 없죠.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한번 이제 불로 지져서 이렇게 내는데 그때 그 풍미는 보통 뭐 대게, 홍게 정도 좋다고 하지만 까라비네로의 내장이야말로 정말 응축된 각각류 내장의 거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할 정도로 양이 적어서 그렇죠. 킹크랩과 브라운 킹크랩, 하나 둘 셋. 킹크랩 가겠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단 한 번 먹었던 그 브라운 킹크랩이 굉장히 맛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킹크랩, 레드 킹크랩이 더 맛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8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슬슬 우승 후보가 보이시나요? 곧바로 4강으로 가겠습니다. 털개 대 킹 타이거 새우, 하나 둘 셋. 털개죠, 무조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킹 타이거 새우와 털개를 1급 요리사에게 맡겨졌다, 그랬을 때 온갖 다양한 요리로 코스를 냈다. 킹 타이거 새우를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털개를 할 수 있는 요리가 조금 더 활용도 측면에서 더 다양하고 맛도 단박에 빡 들어오는 직관적인 맛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홍게 대 청색 왕게, 하나 둘 셋. 청색 왕게 블루 킹크랩이죠. 홍게가 맛있는 거 정말 맛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러시아산 뭐 타이탄 홍게라고 해서 상태 좋은 홍게가 들어오곤 하는데, 그래도 상태 좋은 블루 킹크랩에 비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달마새우 대 도화새우, 거의 백수저와 흑수저급인데 하나 둘 셋. 도화새우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달마새우가 임자를 잘못 만났네요. 달마새우가 조금 단새우보다 희소하고 맛은 조금 더 좋다고 해도 도화새우의 그 명망에 미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까라비네로 대 왕게, 하나 어머나. 둘 셋. 우와. 이거 결승전인데? 왕게 가겠습니다.
카라비네로가 접근성에서나 여러 가지 왕계보다 더 어렵죠. 가산점 줄 수 있죠. 근데 더 제가 가산점을 주는 게 뭐냐, 직관적인 맛이잖아요. 카라비네로 익혔을 때 맛있어요. 왕계 익혔을 때 맛있죠. 근데 왕계가 한입 풍성하게 단맛에, 내장은 그냥 카라비네로가 훨씬 맛있는데 레드 킹크랩이 활용도 측면에서 조금 더 뛰어나지 않았나. 예전에 그 노르웨이에서 냉동 킹크랩인데도 불구하고 소스를 발라서 구워냈잖아요. 저 그거 먹고 충격 먹었잖아요. 와, 프로즌인데 이렇게 달콤하고 살이 이렇게 촉촉하게 부드러울까. 그래서 킹크랩에 손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6강 대진표 중에 4개가 뽑혔죠. 여기서 안타깝게 떨어진 태자 부활전. 카라비네로는 일단 무조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5개 골랐는데 랍스터, 독도꼬새우, 크레이피쉬, 오리새우, 대게. 살과 장의 맛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먹었을 때와 쪄 먹었을 때 크레이피쉬, 랍스터 탈락이네. 살 맛이 약해요. 대게는 회로 먹거나 쪄 먹거나 맛있죠. 자, 꼬새우랑 보리새우가 있는데 대게와 비교했을 때도 저는 대게를 먹을 것 같습니다. 대게를 왕계다가 와... 이게 진짜 킹크랩이냐 대게냐, 이건 항상 짬뽕이냐 짜장이냐 같은 느낌으로 약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예. 자, 이렇게 해서 6강 파이널 6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카라비네로와 대게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견들이 없으시겠죠? 제 맘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카라비네로 대 털개. 하나 둘 셋, 카라비네로 가겠습니다. 장맛끼리 비교해보고 살끼리도 비교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털개가 단맛은 뛰어나지만 그 외의 감칠맛과 녹진함과 고소함을 따졌을 때는 살기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 근데 요리의 어떤 확장성, 아, 둘 다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 근데 제 맘이니까 다시 한번 먹으러 간다면 저는 잘 만들어진 파인다이닝에서 내는 카라비네로 요리를 털개로 할까? 카라비네로 가겠습니다. 진짜 이건 종이 한 장 차이, 반장 차이인데요. 카라비네로. 청색 왕계 대 도화새우. 하나, 둘, 셋. 도화새우. 이 블루킹크랩이 사실 전반적으로 조금 기름진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내장도 그렇고 살도 그렇고 많이 물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레드킹크랩이 제일 맛있다고 봅니다. 그냥 킹크랩 중에서. 왕계 대 대게. 하나, 둘, 셋. 대게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를 기준으로 든 게 단박에 맛이 있어야 되고 재료 본연의 맛이 뛰어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킹크랩보다는, 물론 킹크랩이 살이 더 크고 많으니까 풍성함이 있는데 단맛으로 따지면 대게가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박달대게 또는 뭐 러시아산의 베르디가 아니죠, 저기 마가단이나 이쪽에 좋은 대게 많거든요. 그런 대게 살 맛을 보면 대게가 좀 더, 그리고 장은 무조건 대게입니다. 대게 한 표. 잠깐만요. 대게와 카라비네로가 붙어서 카라비네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카라비네로랑 킹크랩이랑 붙어서 킹크랩이 또 올라갔어요. 근데 회자 부활전으로 대게가 올라와서 킹크랩이랑 붙었는데 다시 대게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약간 가위가위보처럼 돼버렸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모순점이 생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왕계랑 대게가 붙었는데 왕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대게가 왕계를 이기냐, 이런 상이면 모순이겠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죠. 그런 모순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처럼 물릴 수 있지. 당연히 물릴 수는 있지만 이 중에서 최소 두 가지 결과가 모순되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걸 지금 머리 싸매고 있네 지금. 이걸 논리적으로 자꾸 풀어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결코 논리적이지 않는 월드컵입니다. 자, 입질의 추억배 갑각류 대전입니다. 32강 중 3위를 차지한 품목은? 그러고 보니까 지금 패자 부활전에 올라온 두 개가 지금 있잖아요. 카라비네로와 대게 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바로 대게가 되겠습니다. 대게는 그래도 좀 카라비네로보다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직관적으로 회로 먹었을 때 대게 회 개인적으로 저는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좀 독특한 맛으로 먹지만 그 자체의 맛을 품고 있는 그 단맛이나 감칠맛은 카라비네로가 풍미가 더 좋아요.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자꾸 까서 바로 먹는데 간장에 찍어 먹고 하잖아요. 원래 카라비네로를 정말 고급지게 먹으려면 현지의 조리법을 따라야 해요. 올리브유 소스를 버무려서 세비처럼 먹는다든가. 그랬을 때 훨씬 더 카라비네로의 풍미 살리면서 신선함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요리거든요. 한 번 더 먹으라면 저는 카라비네로 세비체나 또 쪄서 먹는다 하더라도 카라비네로를 먹을 것 같습니다. 입질의 추억배 갑각류 대전 영예의 1위. 제가 만약에 한 번 더 먹겠다, 아니 10번을 더 먹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바로
도화새우가 저는 좋습니다. 까라비네로인 줄 알았죠? 제가 만약에 스페인 현지에 살았더라면 까라비네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싱싱한 생물로 프레시로 유통이 되는 것을 바로 까먹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입산 냉동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화새우는 산채로 유통이 되죠. 못 이깁니다. 회로 먹었을 때 특유의 육질과 달큰함은. 그리고 도화새우도 까라비네로 못지않게 대가리를 굽거나 튀겼을 때 맛이 있고 가치 있는 미식이라면 까라비네로도 물론 굉장히 훌륭한 식재료지만 도화새우만 하기냐. 도화새우는 정말 먹기 힘든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거 큰 거는요. 한 번 더 먹겠다면 도화새우 큰 거를 여러 마리를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1등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미로 풀어본 각각류 월드컵 32강 토너먼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역발상으로 뭐 워스트도 뽑을 수 있겠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좀 다양한 해산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